이 꽃이 완전히 죽네, 나 때문에. 꽃이 죽는데요, 꽃이. 완전히 나 때문에 죽네. 장미가, 저, 박진희님 때문에 죽고, 얘 백합들은요, 저 때문에 못 피고 있어요. 다 계속 이렇게 오므리고 있어요, 며칠이 됐는데도. 감이 필 수가 없죠. 오늘 제가 박진희님 집시맨 169회 차에 출연하신 아주 유명하신 박진희님 댁에 이렇게 왕림을 했습니다. 그래갖고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인터뷰가 될 것 같아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인터뷰입니다. 와인을 저 옷을 좀... 벗을게요. 아주 멋진 몸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와인. 그렇군요. 네. 뭐 이렇게 많이 주세요. 이렇게 딱 너무 적은데? 아니 이것도 해야지. 아 그러면 서서 해야죠. 웨이터 같이 딱. 됐어요. 저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포도주스 같아요. 두 손을 따는 게 좀 그래요. 포도주는 맞아요. 한 손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건데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뒤짐지고. 네,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저 두 손으로도 따르고 한 손으로도 받고 뭐 이러면 돼요. 네. 자, 됐죠? 더 줘요? 스파클. 사이다 같은.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소리 잘 나오게 한번 해볼까요? 너무 큰가요? 깨질 뻔했어. 박진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스테이크 맛있는 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요. 박진희라고 합니다. 미국에 온 지는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주로 유럽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 6년 전에 퇴직하고 아이디 하나 사가지고 6년 차 미국에 38개 주를 여행했습니다. 38개 주요? 네. 와. 그래서 대단하네. 앞으로 10개 주만 더 가면 이제 그러니까 다녀보신 주를 말씀해 달라는 것보다 안 가는 주를 말씀해 달라는 게 더 빠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막 스쳐가는 게 아니고 그 주에 가서 짧게는 짧게는 뭐 한 달, 길게는 6개월 정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볼 것이 많고 즐길 게 많으냐에 따라서 주마다 다르게. 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4분의 3을 여기서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는 언제 오신 거죠? 몇 살 때? 네? 그럼 나이가 나와서 안 돼요. 나이 다? 10년 나이가 나오니까 그건 안 되고. 아, 죄송합니다. 예. 네, 20대 때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60대니까 네. 4분의 3을 살았잖아요. 그동안 오셔갖고 일도 하시고 학교도 다니시고 그러셨던 거죠? 아니요, 미국에서는 일을 안 했고요. 학교도 안 다녔어요. 남편분 일 때문에. 네. 네. 박진희 님이 169회 차, 이렇게 집시맨에 출연을 하셨는데, 저도 그거 보고 박진희 님 이렇게 알게 됐고요. 근데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신 거죠? 아, 뭐, 그냥 아는 분 소개로. 네. 그냥 뭐 연줄 해서 출연하고 난 후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시골에 가니까 연예인급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인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죠. 제가 시골 출신이에요. 강원도 원주 그것도 백간이 출신이거든요. 원주요. 저는 여주. 여주하고 원주 아직 가까워요. 40분 차이밖에 안 나요. 그 집시맨 출연하고 나서 방송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최근에 만드셨잖아요. 예. 만드신 이유는? 아 네. 이유요? 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데요. 네. 그거 저 나도 돈을 좀 벌어볼까? 아니. 뭐 그 주제는 인기도 많이 생겼으니까. 그 주제는 못 되는데요. 우리 손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집시맨 나오고. 가족들이?
네. 청주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 훗날 훗날 아주 훗날 우리 다 어딘가 가잖아요. 네. 그러면 손주들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손주들이 할머니 더 기억 많이 할 수 있게 많은 영상 보고 할머니 맞아, 맞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게 만들기. 네. 그게 주 목적이에요. 유튜브 채널 만들고 나서 지금 영상이 몇 개 있죠? 총 세 개. 총 세 개인데 조회수는 많이 나오고요. 기쁘세요? 예. 예. 네. 많아요 지금. 가슴 떨려서 나 가끔씩 못 봐. 뭐가 가슴이 떨려요? 구독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나는 네. 뭐 어떻게 지금 몇 명이죠? 한 6,800? 6,800명. 근데 저 채널 만들고 나서 얼마나? 한 1개월 됐나요? 채널 만든 지 딱 1개월 됐어요. 1개월. 네, 6,600. 저는 채널 만들고 나서 10개월 돼서 1,000명.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 밥도 못 먹고. 인물의 차이라고 할까? 아, 그럼 내가 훨씬 빨리 됐어야 되는 건데. 영상 보고 나서 이제 댓글들 많이 달리잖아요. 네. 유튜브가 돼갖고 좀 힘들었던 것도 있는 게, 힘든 점이 있는 게, 보통 대부분은 아주 좋은 댓글로 이렇게 유튜버들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힘이 나게도 하는데, 악대 있으셨나요? 많았어요. 제가 봐서는 박진희님한테는 악대시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있어요. 어떤 악대시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뭐, 악의적인 댓글이라고 보다는 좀, 가장 최근에는 네. 소니 TV 사건. 소니 TV 사건이요? 찍었는데 소니 네. TV가 나온 거예요. 집시맨에? 아니? 아, 네. 그냥 일반 영상적인. 예. 예. 생각을 못하고.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집 팔고 뭐 다 정리하고 그때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다 정리하고 이거 하나 차 하나 만들고 이제 떠나온 건데 네. 중고를 샀어요. 새 거를 산 게 아니고 중고를 사서 뭐 그냥 이게 있던 거예요. 네. 난 뭐 틀어보지 않아서 뭐 근데 보니까 요즘 저 소니더라고요. 요즘 일본하고 우리나라 관계 때문에 맞아요. 한국에서 이제 보통 다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작은 거 하나라도 맞아. 이렇게 보이면은 그래서 거기다 네. 썼어요. 다음번엔 더 조심해서 영상 올리겠다고. 그분들도 악대 올리신 분들도 다 애국심의 발로에서 이렇게 나와서 적은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 네. 그럼 그 정도는 아주 약간데요. 저 댓글에 대해서는 댓글에 비하면은 그래요? 네. 네. 행복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네. 앞도 워낙 또 미모가 네, 미모가 있으니까. 알비를 사서 지금 여행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계기는요. 원래 꿈이 정년 퇴직하면 꿈이 알비 여행을 해야지 그래서 남편하고 근데 이제 남편이 먼저 떠나고 네. 그냥 일에 파묻혀 살았는데 머리가 좀 아팠어요 몸이 그래서 항암치료도 하고 뭐 하여튼 더 이상의 치료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 남아있는 생동안 그냥 내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겠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준 선물이에요. 남아있는 생동안 그 안 하면은 항암치료를 또 안 하면은 얼마나 그때는 뭐 장담은 못하지만 3개월에서 1년 최장 조금 남아있는 기간이 돼서 알비를 살고 싶어갖고 알비를 사시고 지금 만족하시고요. 네. 6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알비 생활을 하시면서 이 큰 캠핑 모로홈을 끌고 다니면서 어려웠던 거나
뭐 힘들었던 거. 굉장히 운전 자체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럼요. 우선 이 모터홈이 뭐 전에 이렇게 큰 거를 운전해 본 적도 없고, 여행을 하면 집이, 제가 또 호텔에 가는 걸 싫어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집이니까 좀 좋지 않겠나 해서 사긴 샀는데 전혀 경험도 없고, 처음에는 문제가 많았죠. 문제가 어떤 문제요? 이게 네. 60피트예요. 총 길이가 60피트. 20미터. 그거를 운전해 가지고 다니면요, 약간만 잘못하면 갖다 어디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운전하는 게 좀 힘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차를 전혀 모르니까 무슨 네. 상황이 뭐 비상등이 깜빡거린다든지 뭐가 이렇게 막 이러면 놀래가지고 기계적으로 네. 힘들었고, 힘든 거 많았죠. 근데 지금은 뭐 다 익숙해지셨고요. 아, 지금은 기계를 잘 알아서 익숙한 게 아니고 조금 있다가 뭐 또 없어지겠지 뭐 이렇게 여유가 생겨서. 근데 사실 요즘 뭐 이렇게 차별 막 그러잖아요. 동양인 차별, 흑인 차별. 근데 저는 여행하면서 네. 오히려 동양인이라서 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점이 있으셨다고요? 그럼요. 있는 게 아니고 이점이 많았죠.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뭐가 이상해, 고장이 났어. 그럼 물어보면 뭐 서로들 도와줘요. 알비파크에서 그럼요. 서로 도와주고 네. 또 혼자 이렇게 다니는 걸 이제 알잖아요. 알비파크에 이제 뭐 며칠씩 있기도 하고 하니까 네. 이쁘셔서 그런가 본데요. 저한테는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 그건 미모 탓이다 그럼. 미모. 아이고, 딴 건데. 그런데 네. 이렇게 뭐. 아무튼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미국 살면서, 미국에 뭐 별로 오래 안 살았지만 네. 집이 오래 있었잖아요. 네. 근데 동양인이라 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고, 그 대인관계를 잘 하시나 봐요. 부드럽게. 예, 알겠습니다. 미모. 지금은 조금 익숙해지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이동하고 이럴 때마다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뭐 RV를 지금 이제 큰 거를 그동안 6년 동안 갖고 계셨으니까 앞으로 뭐 작은 RV를 편하게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작은 RV를 바꾸실 생각 가지신 적 있으세요? 있죠. 근데 이제 네. 지금 이게 6년을 같이 다녀서 정도 들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은 이걸 그냥 쓸 작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앞으로 이제 10개주만 하면 네. 10개주 남아있는 10개주도 몇 번씩 다녀온대요. 네. 그래서 앞으로 10개주를 마치고 나면 작은 거 한 25피트짜리를 하나 사가지고 네. 유럽으로 떠나려고요. 유럽으로요? 유럽엔 크면 이건 못 다니니까 네. 유럽으로 떠나서 유럽에 가서 한 2년 그리고 저기 러시아를 통해서 한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2년 뒤에는 2년 뒤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여행 계획이 이렇게 대충 짜져 있는 거네요. 대충 예. 와, 지금도 그렇지만 이 큰 RV 갖고 다니는 거하고 또 앞으로 작은 거 바꾸고 또 유럽 여행 2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거쳐서 한국으로 갈 때까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런 비용은 다 어떻게 충당하세요? 지금 일도 안 하시잖아요? 은퇴하셨죠? 그럼요. 근데요, 보통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맞아. 그 비용은 다 어디서 충당하느냐. 저 퇴직했잖아. 연금 나오잖아요. 연금으로 살죠. 예. 그 뭐 돈이 많은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연금으로 쪼개서 살아요. 아껴서. 예. 네. 뭐
돈이 많으니까 아니고요. 네. 이거는 중고를 산 거고 내 차는 끌던 차고. 네. 그리고 뭐 한 매달 나오는 연금. 그렇죠. 네. 그거 가지고 그냥 살아요. 네. 보통 일반 하우스에서 차는 그런 관리비보다 더 적게 드는 거잖아요. 당연히. 네. 당연히 적게 들죠. 그러니까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누구든 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큰 돈 안 되는 거죠? 안 들어요. 네. 네. 6년 동안 이렇게 알비 생활을 하셨는데 혼자서. 네. 그죠? 혼자 저기 안에 안방에 누구 있는 거 아니죠? 아직 없어요. 네. 그동안 6년 동안 저 혼자서 생활하시면서 외롭진 않으셨어요? 아, 외롭죠. 왜 안 해요? 그 외로울 때는 어떻게 외로움을 견디시고 아니면은 해결을 하시고? 외로울 때는 그냥 또 외로운 나를 외로운 대로 즐겨요. 외로움도 네. 사실은 제 삶 자체가 언제 혼자니까 네. 시작이 외로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또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뭐 외로움도 조금씩 즐기고 그래요. TV도 안 보시는데. 책을 많이 읽으시고. 책을 좀 보고요. 네. 저기 음악도 좀 듣고 또 좋은 데 가서 산책도 하시고. 맞아요. 네. 그 멍 때리기도 좋아해요. 그런 식으로 외로움은 외로움이 그렇게 자주 외로움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뭐 맨날 외로우면 어떻게 살겠어요, 혼자. 그렇죠. 그러면 못하죠. 못하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외로운 대로 또 이만큼 살으면 그리운 사람들도 많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보고 싶은 대로. 가족들하고는 항상 뭐 전화 연락하고요. 네. 전화 연락하고 책 하고 뭐. 네. 요새는 익숙해져서요. 걱정도 안 해, 애들이. 네, 그 가족분들, 지금 따님 혼자 있는데, 그죠? 자식. 딸 하나만 있어요. 하나? 예, 네. 딸 하나. 엄마가 이 큰 차를 끌고 다니는데, 걱정돼갖고 매일같이 연락할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요. 네. 전혀. 이젠 걱정을 안 해. 내놓으셨나요? 그러게. 그만큼 안전하게 잘 다니신 걸 이제 믿는 거겠죠. 네. 그런데요. 네. 뭐 여기저기 갖다 좀 이렇게 받고 해도 큰 사고는 없었는데 얼마 전에 내 평생에 최초로 사고를 했어요. 3월달에. 3월달에. 뭐 다치시고 그러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차만. 다행히. 네. 조심하세요. 그 여행 다니면서 차 말고 뭐 신체적으로 뭐 어디 가서 여행 가서 뭐 산행이나 뭐 이렇게 할 때 뭐 위험했던 적이나 뭐 사고나 뭐 그런 적은 없으시고요? 많았죠. 많았는데요. 네. 그건 순전히 제 고집 때문에. 고집이 세세요? 예. 고집이 엄청 센데요. 네. 제가,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자이언 캐니언에 네. 갔는데,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물 속을 걸어서. 네, 거기 너무 좋아요. 예. 그게 좋아갖고, 네, 저 진짜 자이언 국립공원을 최고로 치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네, 네. 거길 거슬러 물길을 올라갔는데 네. 갑자기 물이 불어난 거예요. 소나기가 위에서 많이 와가지고 여기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그 끝에까지 갔는데 물이 불어나가지고 못 나온 거예요. 갇혔어. 그래가지고 전혀 모르는 타인 5명이서 총 네. 나 집 배낭에 있는 사과 몇 쪽 나눠 먹고 어떤 사람은 비닐 있잖아요. 바람 가려주는 비닐. 네. 꽁꽁 붙어가지고 밤을 새웠어요. 그걸로 밤을 새웠어요? 네.
뭐 어떤 물도 없어가지고 물도 그냥 네. 물병이잖아요. 네.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다 나눠 아니, 먹고. 아니 물이 넘쳐갖고 못 갔는데 그 물 마시면 되는 거죠. 에이 그래도 숙녀 체면 미모가 있는데. 그럼. 아니 근데 911에 구조 요청 안 하셨어요? 했죠. 하는데 못 오는 거예요. 비도 많이 오고. 너무 위험해서. 네. 저기서 벌써 물이 범람해 오는데 여기는 물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그 진짜 무서운데요. 생각만 해도. 그래서 거기는 계곡이라서 여름이래 여름이다 하더라도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지고 그런 추워요. 곳인데. 응. 그리고 네. 물을 걸었잖아. 물 속을. 네. 옷도 다 젖었고 신발도 젖었고. 완전히 다 젖었죠. 근데 와, 다행히도 그걸... 그 사람이 그 비닐 이런 거 네. 이불로 쓸 수 있는 거 바람막이 네. 그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슴이 꽁꽁 네. 그 완전 life and death 시츄에이션인데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고 와. 또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높은데 1m 이상만 올라가면 벌써 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또 다 해요 근데 저기 알치스건 가면은요. 네. 델라켓 알치 같은데 그냥 뭐 많이 걸어가서 그렇지 힘든 데는 없어요. 근데 더블 알치를 가려면요. 네. 바위를 타고 산을 기어 올라가야 돼요. 네. 근데 길이 요만해요. 근데 이게 다 바위야. 이렇게. 엄청 높아요. 거기서 굴러떨어지면 죽는 거야.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악조건이네요. 네. 모든 게. 네 발로 그냥 네 발로 막 가다가 또 앉아서 좀 쉬었다가 또 가다가 뭐가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중간에 내려오기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한번 또 또 내가 그래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스탑을 하면 도로 내려가면 몸은 편하겠지만 결국 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어 올라가서 나중에는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양쪽에서 붙잡아주고 결국은 가서 더블 아치를 다 보고 그 바위산을 또 넘어서 바위산이 길이 오래 이게 꼭대기야 바위 이렇게 꼭대기예요. 그래서 방 보고 왔어요. 나 혼자 그날 밤에 보니까 막 다 까지고 멍들고 뭐. 근데 되게 좋았어요. 완벽하셨어요. 네, 그리고 한 일주일 아팠어요. 앞으로 또 그러실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요. 가만 들어보면 박진님은 옆에서 이렇게 테크케어 해주고 보호해 주,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많아요.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많아요. 나는... 그래서 박진님도 그 많은 아이들 돌봐주고 있고요.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세요. 아무튼 네.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네. 사실 사람이 항상 나는 행복해 이렇게 하고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매일이 행복한 건 아니었지만 내 생에 그러니까 나는 운이 좋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를 아주 자주 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행을 시작한 건 내 생에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로서 이렇게 처음에 나올 때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무섭죠?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무서워요. 무섭죠. 어떻게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무섭죠. 특히 캠핑 나가면은 보통 사람 없는 데도 많이 있을 텐데 그 무서움 네. 그런 건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네. 사람이 없는 게 무서운 거지 사람이 있는 건 안 무서운 거거든요. 맞아요. 남들... 여러 사람 군중 속에 있으면은 안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월마트에서 살고 있잖아요. 월마트 주차장 렌트해 갖고 살고 있어요 요즘. 근데 저는 그런 겁은 없어요. 뭐 혼자여서 뭐 이런 건 없는데
그리고 이제 나이도 있고 여자 혼자고 이렇기 때문에 주로가 아니고 네. 있는 곳이 다 RV 파크이니까 그리고 뭐 큰 데는 몇 천 명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무서움은 없고 없죠. 네. 동물들. 동물들 그것도 별로 없어요. 뭐 하긴 뭐 저 블랙 베어도 퇴치하셨다면서요? 블랙베어가 네. 미모를 보고 도망갔어. 대단하세요. 아, 저는 오금이 저러갔거든. 아 응? 진짜로요? 저릴 뻔했을 것 같은데. 네. 진짜로 안 움직여져. 네. 이렇게 이거야 딱. 네. 나무가 옆에 있는데요. 네. 딱 이거야. 대단하세요. 네. 그러니까요. 내가 진짜 얼굴만 이쁜 게 아니고 몸도 마음도 온도 정말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 도영 씨나 나나 네. 남들은 우리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아무나 하는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아무 때고 어떤 때고 뭐 경제적이든 뭐 다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격이 이런 알비 생활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누구 사람을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예, 30초 동안이라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못 살아요. 예, 그러니까 성격이 좀 받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데 나도 잘 떠들고 하는데 또 혼자 할 때 혼자 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항상 이 꽃이 완전히 죽네. 나쁜 꽃이 죽는데요. 꽃이 완전히 나 때문에 죽네. 장미가 저 박진희님 때문에 죽고 얘 백합들은요 저 때문에 못 피고 있어요. 다 계속 이렇게 오므리고 있어요. 며칠이 됐는데도 감이 필 수가 없죠. 근데 도영 씨도 만만치 않게 공주병 아니 왕자병이 들었네. 큰일이네. 한 여왕이네. 그렇죠. 나는 한 여왕 했는데 아 배불러. 뭐 혼자 살면 뻔하지 뭐. 대충 먹고 살고 뭐.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려고 그랬는데. 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셨어요. 네. 아주 소식하고 있어요.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너무 잘 먹고 있어요. 며칠 동안 한 6개월 이렇게 따라다닐까 봐요. 그럼 시점 구독자님들 저 못 알아볼게요. 바짝 익혀서 와 색깔 좀 보세요. 와 신내준다. 그리고 와인하고 같이 이렇게 먹을 겁니다. 와인 내놔야죠? 네. 자, 따라 와인 우리 박진희님이 오랫동안 보관한 와인. 네. 스텔라 스텔라 로사. 이거 되게 맛있어요. 와인에다가 제가 와인이 없으면은 고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아. 저 새끼 하는 거 욕할 거야 아마. 맞아. 어쩔 수 없어요 이럴 거야 아마. 그래도 할 수 없어요.